Times. 네, 59 레스폴 스탠다드인데 커크에밋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네. 약간 신경 쓰이는 기타가 왔어요. 네, 첫 시간부터 네. 좀 신경을 써야 될 기타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아주 히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타가 왔어요. 그냥 레스폴인데 네. 신경 좀 써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설적인 그리니의 스탠다드 버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깁슨 USA 커크 해밋 그리니 레스폴 스탠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리니면 그리니고 커크 해밋이면 커크 해밋이지. 이게 뭐 다 섞여 있죠, 말이. 지금 453만 원에 출시가 되어 있는 이건 깁슨 USA 버전입니다. 이게 그 머피랩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예 컬렉터스 초이스, 컬렉터스 에디션으로도 나와 있어가지고 다양한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일단 왜 얘를 다양한 가격대에서 만나봐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걸 만나봐야 하는가? 사실 얘는 스토리가 정말 많은 기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재미있는 그리니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니는 그냥 59 레스폴 스탠다드였는데 59 레스폴 스탠다드 그리니라고 알려져 있죠. 이 그리니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플리트우드 맥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사실 음악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밴드고 큰 성취를 거뒀던 밴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루머스 네. 앨범이 한 내가 보기엔 한 10억 장쯤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다른 슈퍼밴드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플리트우드 맥이라는 아주 유명한 밴드에 기타를 쳤던 피터 네. 그린이 처음으로 소유를 했었던 모델입니다. 그린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에릭 크랩튼 까만 기타를 블랙키라고 하듯이 그린이 약간 이렇게 네. 우리 뭐 녹색둥이 뭐 약간 네, 이런 네. 식으로 하는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린이는 피터 그린이 쳤기 때문에 그린이 그린. 기타로 처음에 불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리 무어가 사용을 하고 피터 그린이 줬을 거야 아마. 그걸 이제 제가 스토리를 보니까 네. 피터 그린이 원래 계속 쓰다가 네. 자기가 이제 기타를 막 치다가 중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넥 픽업을 뒤로 바꿔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꾸로 네. 달았죠. 뒤집어서 달았죠. 그래서 그 마그네틱 극성이 바뀌어 있는 그 픽업이 이 아웃 오브 페이즈 효과를 주기 네. 때문에 그 중간에서 미들을 그러니까 픽업에 두 개 같이 쌍험 상태에서 예,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2단 팬더로 따지면 네. 2단 소리가 나요. 굉장히 특이한 네 꽁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톤이 약간 시그니처 톤처럼 돼가지고 그린이 솔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네. 더 슈퍼내추럴 그리고 블랙매직 우먼 이런 부분 이런 곡들에서 이제 실제로 이 그린이의 그 하프톤을 네. 이용해서 솔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산타나가 리바이벌을 한 게 블랙매직 우먼이 더 알려져 있는데 오리지널은 네. 피터 그린이 이끌었던 플리트우드 맥 네. 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플리트우드 맥의 그런 시그니처적인 사운드를 이 59 레스폴의 넥 픽업을 거꾸로 뒤집어 박으면서 갖게 된 거죠. 그 70년 근처쯤에 이제 70년 언저리에 게리 무어를 만나게 되는데 플리트우드 맥의 오프닝 공연을 띄워주러 가는 거예요. 게리 무어가. 그래서 게리 무어가 오프닝을 왔으니까 그 며칠 동안 플리트우드 맥이 야 너 이 기타 좀 써서 해 오프닝 할 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빌려주게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빌려주고 하니까 뭐 이 쳐보니까 게리 무어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그린이 그거를 너 한번 사볼래? 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네. 그래서 게리 무어가 그걸 삽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 35년을 써요. 그렇죠. 네. 아주 징글징글하게 씁니다. 네. 네 그리고 35년을 치게 됩니다. 뭐 신리츠에서도 뭐 워낙 많이 사용을 했었고 게리 무어가 그린이를 들고 있는 사진 자체가 워낙 익숙하죠. 네. 워낙에 많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트리뷰트 앨범도 냈었고요. 예. 피터 그린한테 예, 그렇죠. 기타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람. 그리고 게리 무어가 그린이를 2006년에 팝니다. 2006년에 파는데 팔 때부터 이미 그린이는 워낙에 히스토리도 강하고 거기다가 레전드 기타리스트 둘이 이미 쳤던 기타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대로 붙었죠. 어허. 게리 무어를 팔 때도 이미 10억에 팔았어요. 10억 원이요? 밀리언 달러. 100만 불. 네. 이미 그 가격에 팔았단 말이죠. 게리 무어 네. 물.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컬렉터들을 거쳐 갑니다. 2014년까지 한 8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누가 샀을까 그거? 뭐 누가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겠죠. 네. 누군가는 사잖아요. 네. 우리 아무리 비싼 기타가 네. 나와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4년에 커크 해밋이 사는데 아하. 그때는 한 두 배 뛴 거죠.
거의 한 20억에 20억에 네. 산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프라이빗 딜러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커크 에밋한테 야 너 그거 사 레전드 기타 하나 갖고 있어야지 라고 이걸 추천한 사람이 네. 지미 페이지예요. 아주 재밌는 히스토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커크 에밋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 바로 그린입니다. 모델을 되게 저렴하게 USA로 나온 게 요거 요거겠죠? 453만 원. 네. 이게 머피랩으로 나오면은 한 2만 달러. 2만 달러고. 그러니까 한 2차 한 거의 뭐 이것저것 붙으면 거의 3천 가까이 되겠고 네. 콜렉터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천 뭐 이렇게 하겠죠. 저도 거의 뭐 1억에 아. 가까운 가격. 하지만 실제 그린이를 살려면 지금 한 30억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타 그린이 같이 리뷰 시작해 볼게요. 453만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4.23kg입니다. 두께는 50에 조감 54 정도 나오고요. 12프렛 디툴레는 81mm입니다. 탑은 AAA 그레이드의 피겨드 메이플 탑이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사틴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의 50th 빈티지 넥 가지고 있고요. 네, 너트는 그라프탱 너트 사용하고 있고요. 스트링은 브랜드는 확인이 안 되고 010에서 046 팩토리 게이지 1046? 세팅이 있습니다. 네. 43.05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프 프레스에 픽업은 넥 픽업 그린이 버커 네. 리버스드 마그네 폴래리티. 여기 써야 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뒤집어 꼈죠. 네. 그리고 브릿지 그린 버커, 그린이 버커, 투 볼륨 투톤, 3A 픽업 셀렉터, ABR 1 튜너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종류네요. 그냥 뭐가 볼륨 톤 써 있는 게 있고 안 써 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여기 트래블 리듬 안 써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약간 뭐 좀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뭐 좀 있어요. 네, 재현을 해서 네. 그래도 그린이의 기분을 낼 수 있게 이렇게. 스트래핑이나 이런 건 요즘 거고요. 네. 아, 잘 만들었네요. 사틴이고. 좋습니다.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트윈 리볼브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자, 이제 요 가운데 픽업이 가장 궁금하죠, 네. 지금. 리얼을 먼저 들어보고 자, 이제 섞으면 저 저음에서 텅텅거리는 네. 소리. 이런 거. 페이저 걸어 놓고 스피드 제로로 한 소리. 아, 그러게요. 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 소리. 매력적이네요. 네. 마샬로 바꿔서 프론트 픽업. 리어 피커이고요. 자, 센터. 신기하다 소리.
신기하게 매력적이네. 뭐 약간 고장난 것 같은 소리 좀 하면서 우리가 아까 하면 이게 맞아? 맞아. 자, 듀얼리스트. 개인이 들어가니까 진짜 페이저 밟은 것 같아요. 네, 진짜 페이저 소리가 확 나요. 웽하네요. 어우, 야, 레드락이고요. 우와. 시원시원하게 먹습니다. 와, 시원해 진짜. 좋아요. 와. 그 리오에서의 그런 뭐 개인은 정말 아쉽지 않게 땡겨주고, 네, 땡겨주고. 그리고 미들에서는 세상 특이한 소리가 나고 진짜 쓰는 보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미들에다 놓고 이제 공간계를 좀 넣어서. 멋있다. 웅장하네요. 이거 뭐 하나 뒤집은 것만으로 뭔가 좀 되게 다채로워지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는 취향은 많이 탈 것 같은 게 예. 뒤집는다고 무작정 좋아지는 게 아니고 소리가 예. 굉장히 특이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마샬 게인. 좋아. 시원시원하다. 아우 좋습니다. 야, 개성은 이거... 확실한 기타네요 정말. 아, 무시무시할 정도로 확실합니다. 네 좋습니다. 반주 한번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셔. 이거 진짜 너무 특이하고 자꾸 쓰고 싶네요. 네, 개성은 정말 확실하지만 그 미들에서의 그 쌍험 느낌을 잃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사시면은 아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망가진 기타를 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뭐 나는 진짜 개성 넘치고 히스토리가 있는 기타를 원한다. 그럼 뭐 그린이 만한 게 없죠. 네, 아주 좋습니다. 3대장이 거쳐간 기타. 네, 그린이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린 틴의 70s 마인드. 그린 틴의 70s 마인드. 알겠습니다. 피터 그린이 블루스 쪽에서는 제일 잘 쳤던 것 같아요. 그 개성도 있고. 네. 참 그 흑인 블루스도 아니고 백인 블루스도 아니고 참 오묘하게 지가 만든 블루스로 참 잘 쳤던 것 같아요. 지가 만든 블루스. 네, 알겠습니다. 뭘 지가 만드는 걸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 블루스도 내 스타일대로 기타도 막 갖다 뒤집고. 네. 그렇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장난 거 아닙니다. 멋입니다. 이렇게 네, 멋있죠. 네.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고장난 게 아니에요. 네. 네. 뭔가 이상한 뭔가 어딘가 뒤틀린 황천의 소리가 나지만 그러려고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팬더에도 잘 어울리고 네. 마샬 개인에도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할 것 없이 그냥 독특합니다. 예, 완전 독특합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7점. 평균 점수는 76.5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독특한 픽업 구성과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린이, 커크 해밋 그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네, 피터 그린에서부터 게리 무어, 커크 해밋의 심지어 그 중간에 훈수든 지미 페이지까지 대단한 레전드들이 모여있는 기타 네, 그린이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